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2018년 8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일요일에 대구에 있어서 유튜브를 통한 초음파 제2병원 동영상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릴 전례는 42세 남성에서 우측 간염 S5번 안테리어 임페리얼하고 S8번 안테리어 슈페리얼의 고에코 간혈관종 정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내원 6개월 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혈관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장 S5번에 0.6 곱하기 0.5cm, 간장 S8번에 1.2 곱하기 1.0cm 크기의 고에코 혈관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라, 파우 도플라 상에서 혈관종 내부의 혈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한번 보시기 전에 제가 아는 초음파 오크샵 용초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실 의사 선생님의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5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6기는 2018년 8월 28일에서 9월 13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로 진행됩니다. 26기는 지금 현재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기 2018년 9월 15일에서 10월 3일까지 진행하는 2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원 8명이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하는데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역에서 바로 그렇게 내리셔가지고 앞쪽으로 내리지 않고 뒤쪽 소아동병원 쪽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정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초음파 삼부포 초음파 스캔법은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삼부포 초음파 28 영상으로서 진행합니다. 28 영상. 그래서 삼부포 초음파는 일반 12장 정리 14장입니다. 사실은 14장과 조금 모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을 더 추가해가 28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28 영상으로 하시면 빠짐없이 다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8 영상에 따라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이거는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 압도면 아울타, 여기 SMA, 셸리악 액시스, 여기 랩트리버, 라테랄 세그멘트, 이소파우스입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추가 초음파 영상, IVC, 리가멘텀, 베노슴, 여기 S1입니다. 여기 리버의 랩트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초음파 영상 심하부 횡단 스케일입니다. 레프트 포탈 브레인의 호라이전탈 움브리칼 포셔 리가멘텀 베노슴 여기 S1입니다. 여기 P2, P3가 됩니다. P2, P3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케일 리가멘텀 베노슴 레프트 포탈 호라이전탈 포셔 여기 S1이 됩니다. S1 다음 영상은 S4를 보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지비고 랩트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이 부분이 S4가 되겠습니다. S4 다음의 영상은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랩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포탈베인의 스롬보시스라든지 포탈베인의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GB 장축상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푼도스 바디 넥 부분이시고 요거는 추가 초음파 영상 GB의 단축상입니다. 라이트 키드니가 되죠. 다음 영상은 안테리어 인피리어를 보는 영상입니다. 일반 초음파 영상이죠. 라이트 바디크. 그래서 안테리어 인피리어 쪽에 이렇게 끝부분에 안테리어 인피리어의 리브의 마진 부분에 0.6 곱하기 0.5cm 크기의 고에코 혈관종이 보입니다. 혈관종 내부에 증가된 헬륨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우더플라이스도 혈관종 내부에 헬륨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쪽은 포스테리얼 인피리어 포탈빈 포스테리어 슈페리입니다. 일반 초음파 영상이죠. 우측 간역 횡단 스캔입니다. 여기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쪽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들 헤파틱 빈, 라이트 헤파틱 빈 보고 있습니다. 헤파틱 빈이죠. 레프트 헤파틱 빈.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에 간 우엽 상부를 보는 겁니다.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페스에서 GB를 관찰합니다. GB 푼도스 바디 넥 부분입니다. GB는 이상 없습니다. 이스라엘 파티 바일 닥트가 다이메타가 0.19cm로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얼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안테리어 슈 요거는 이제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빈, 이 부분에 안테리 슈페리어, 안테리 빈. 안테리 슈페리어 부분에 1.2 곱하기 1.0cm 고에코 혈관종이 보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빈, 포스테리 슈페리어, 포스테리 빈입니다. 다음 영상은 라이트 리버의 하부하고 여기 라이트 키드니, 콜텍스하고 리버 에코의 대조도인데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신장 장축상 추가 초음파 영상 우측 신장 단축상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SMV 스프레니핀 판크레아스 바디 헤드 테일인데 요 부분이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입니다. 일반 초음파 영상 여기 게스로드 오데나트리 CBD입니다. 판크레아스 헤드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고 스프레닉 빈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다음에는 전부 다 판크레아스의 단축상입니다. SME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 바디. 그 다음에 이쪽은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스프린 보고 있습니다. 스프린의 그 장경이 8cm로 정상 범위 내입니다. 본정리에서 이제 이상 소개는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어 인피리얼 부분에 고에코 혈관종,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슈페리얼 부분, 안테리어 슈페리얼 부분에 고에코 혈관종이 보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용처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DVD는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된 DVD입니다. 용처사에 참여하신 분은 선물로 드리고 또 이 DVD만 따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DVD 한번 샘플 동영상 또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만든 초음파 28영상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콘서트 스케이프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합니다. 요 위치에서 그루브를 요렇게 포스테리어 쪽으로 이동을 하면 포탈베인이 어떻게 됩니까? 함정 보십시오. 예, 요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테리어 포탈베인이 요렇게 보이죠. 여기
버스리 임피리입니다. 버스리 임피를 벤츄랄, 버스리 임피를 보살이고, 버스리 숫자는 연목합니다. 그러면 버스리 임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리 임피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라테랄 쪽으로 이루는 프로브라는 거죠.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돼요.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을 봤습니다. 배를 블록하게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브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 베인이 버스리 임피리입니다. 버스리 임피리 벤츄랄, 버스리 임피리 보살입니다. 여기에 리브의 라이트 리브의 엔드죠. 엔드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호스리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프로그램 한번 봐주십시오. 보통대로 쓰십시오. 이쪽이 호스리 임피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전탈하고 세워요. 호스리 슈페리어는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브라이크 하면서 눕혀야 눕혀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호스리 슈페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페가 배를 블록하게 해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스슈페를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나왔고 하면은 다시 배를 블록하게 호스리 슈페리어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요겁니다. 자 여기에 포스테리어에서 요렇게 갈라지고 요렇게 갈라졌죠. 요 부분이 호스리 슈페리어 벤츄랄 도살이 여기 호스리 임피리입니다. 호스리 임피리어 6번이고 요거는 호스리 슈페리어. 왜 슈페리어는 횡격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호스리 임피리어 사진하고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초음파 동영상 DVD입니다. 아,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이 DVD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드는 상복부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예, 제 3기 상복부 초음파 워크숍에 참석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보험 규정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 스캔버 28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찍어 주십시오. 상복부 초음파 스캔버 28 영상은 제가 28 영상을 하면 순서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예, 스캔 영상은 일반 영상은 12장이고 정밀 영상은 14장이 됩니다. 정밀 영상은 일반 영상 12장에 2장이 추가되어서 14장이 됩니다. 실제로 이래 초음파를 스캔해 보시면 이 14장 가지고는 조금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진단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해놓은 영상은 첫째는 양측 신장의 횡단 장축상, 단축상을 추가했습니다. 신장은 비뇨기계 초음파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장은 우리의 상복 초음파할 때 같이 봐야 되는 영상이 됩니다.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보험에서는 췌장이 장축상만 들어있는데 제가 단축상도 추가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제가 이제 또 추가했는 것은 리브에서 서브코스탈에서 리브의 S1, S4 부분 그리고 S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순서에 따라서 스캐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 모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스캔을 할 때 프로브를 잡을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셈 중에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브를 이렇게 끈을 목에 메고, 목에 메는 것은 이 탐척자가 떨어지면 바닥에 부서질 수 있게 탐척자를 보호하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로브의 목을 손틈에 이어서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손목의 힘, 체중으로 누르게 됩니다. 자, 버디카락에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손가락 힘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캔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초판에서 좌측 간협 종단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좌측 간협 종단상은 이렇게 에피 가스트륨에서 장축상을 보게 됩니다. 네, 화면을 조금 밝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 화면이 어떠세요? 너무 어둡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 댐스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꽉 눌렀습니다. 눌러서 심하고 종단 스캔입니다. 자, 프로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에피가스트륨에서 종단 스캔입니다. 그러면 리브의 레프트 리브의 종단 스캔이 됩니다. 이 스캔에서 중요한 이미지는 그 리브의 엣지하고 리브의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선명하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관찰하는 것은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시그먼트 슈피리얼, 인피리얼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리브의 엣지가 잘리지 않도록 됩니다. 그러면 엣지가 잘리는 것만 보여드립니다. 이런 영상은 좋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엣지가 잘렸지요. 예,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가급적인 전 영상이 다 나오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일반 초영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설명하면 리브의 엣지와 포스테리얼 스피스, 이소파구스, 아울타가 같이 나오는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기울여주면 여기서 이 영상은 추가 초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의 중요한 부분은 리가멘텀 에노스이 나오도록 하고 IVC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S1입니다. 보시면 S1은 IVC를 감싸고 있는 거죠. 여기도 S1입니다. 예, 이 영상은 제가 그 했는 28 영상입니다. 복부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초음파 스캔법을 선생님들한테 해설하는 동영상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으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복부 제가 또 어제 전번에 이어서 또 계속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요거는 세 번째 시간인데 중국 길림대 경제대학원 원장이신 리샤오오의 그 졸업생 축사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졸업생 아주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예. 수업 중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제학을 배우거나 연구하는 이들은 미국의 몰락을 쉽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몰락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흔히 옛날에 빅투크하고 미국이 몰락된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몰락의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대외 채무를 대부분
달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유로와 파운드, 엔화, 위안화로 계산할 때 미국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쉽게 미국의 몰락을 얘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중국이 이 같은 달러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규모 달러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본원 통화를 발행할 때도 미국 달러 발행에 심각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M2 광의 통화 공급량은 거의 세계 제1위였습니다. GDP 대비 M2 비중이 2.1번에 달했는데 미국은 0.9%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폐를 발행했는데 왜 모두들 느끼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국이죠. 본원 화폐 발행은 크게 외국한 평행기금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외국한 평행기금이 있죠. 즉 중앙은행이 매각한 기업이나 기업 및 회사의 수중에 있는 달러를 시장 환율로 환산해 다시 위안화를 발행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외국한 평행기금이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80% 이상일 때도 있고 현재는 약 60%입니다. 즉 달러 보유고는 위안화를 발행할 때 중요 여기는 신용 기반으로 이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중요한 올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서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무역전쟁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 뒤에는 화폐 금융 분야까지 퍼질 겁니다. 그게 중국의 부동산 증가가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달러 보유고가 크게 줄어들면 위안화를 발행할 신용기복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압니다. 또한 우리의 외화 획득 능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은 전형적인 무역국가이며 위안화가 세계 화폐는 아닙니다. 화폐 신용을 달러 같은 다른 화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발전, 군 현대화 건설, 대국 외교, 일대일로 모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위안 보유고 규모가 중국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외화 증가상을 보면 2016년 투자 분야에서 외화 손수익은 마이너스 44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17년 외화 통제를 강화해 겨우 130억 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올해 1, 5월 투자 분야의 외화 수입은 50억 달러도 되지 못합니다. 무역 분야의 데이터는 더더욱 참담합니다. 작년 상반기 무역 흑자는 540억 달러가 되지 않으나 올해 5월 적자는 250 달러 가까이 됩니다. 6월 통계가 아직 나왔지 않았지만 한 달 정도 좋아진다고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즉 올 상반기 중국의 대무역 순적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환보유 상황은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 중국의 순외화보유고 즉 외화보유고에서 외화부채를 뺀 규모는 약 1조 9천억 달러로 2013년 2조 9천억 달러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 1조 9천억 달러도 모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올해 4월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 외자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총 자산이 21조 6,800 위안으로 환율 6.45로 계산할 때 미 달러 자산이 약 1조 5천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즉 1조 9천억 외환 보유 중 80% 이상이 외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업에서 말했듯이
외자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진 외환보유고는 카지노의 치과 같습니다. 무슨 개념이냐 하면 카지노에서는 다양한 화폐로 칩을 바꾸면 게임을 하고 일등 어떤 가지고 있는 칩을 다시 필요한 외화폐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투자의 소유권은 외자기업에 돌아가고 외자기업은 언제든지 투자기간이 끝나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라도 외자가 전부 유실되지 않겠지만 30%만 유실되더라도 5천억 달러가 없어지는 것이고 1조 9천억 달러에서 다시 5천억 달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얼마나 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중국도 참 미중 무역전쟁에 그렇게 쉽지 않죠. 미국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